영상 시작부터 캐슬을 먹고 시작하는군요. 꽤 좋은 시작입니다. 얘도 남캐 맞겠죠? 이번 영상에선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카본을 깔아서 건설자들을 만드는데 인프라도 남캐밖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공소에서 레인저를 쓰고 있습니다. 초급 건설자재로 청소를 하고 난 뒤에는 1단계 시설들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기반 시설을 어떻게 만들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친구 요청을 받을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느닷없이 빨티를 캐려하는 모습입니다. 에단도 필요하지만 오리지늄도 필요하니까요. 도관계가 낀 맵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남캐 방주에는 메딕이 많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힐 부족이 얼마나 심할지 뭐 그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되겠죠. 구매 증명서 맵은 3번 맵까지만 깼습니다. 다음으로 깰 맵은 카본 파밍 맵입니다. 전반적으로 적들 방어력이 높은 게 특징이죠. 1번 맵도 깼고 2번 맵도 깼고 여김없이 이성이 리필되는군요. 바로 3번 맵에 들어가 봅시다. 사실 이 스테이지가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데 이 맵을 깨야 중급 건설자재 레시피가 열립니다. 다만 이 맵을 깰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광역술사가 2성밖에 없다 보니까 마딜이 심각하게 부족해진 탓에 3번 맵은 3배를 못 달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 정도면 됐죠. 그리고 다음날 캐슬은 무사히 먹었습니다. 가공소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뭐가 좀 많이 열리네요. 일요일이 끝나기 전에 초섬을 돌아봅시다. 그나마 뱅가드가 있어서 굴러는 가는데 그래도 솔직히 완막까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메딕은 한 명인데 라인은 두 개라니 벌써부터 억가의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첫 판의 결과입니다. 이벤트에서 경험치랑 용문패를 땡긴 덕분에 스펙 자체는 잘 올라간 느낌이네요. 힐 부족 문제를 때울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완막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리어의 스킬 레벨도 문제가 있는데 이 시점에 연마석을 처먹네요. 스토리를 밀어야 하나. 윗라인 딜러인 스튜어드도 만렙을 찍어주고 5킬이 늘어난 결과를 보며 현타도 느껴보며 새로운 남캐가 나오길 바라며 가차도 돌려봅니다. 유해진. 그레이토이이마스. 쇼신데스카? 여태 광술이 하나 더 필요했는데 바로 광술이 나와버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 랩작도 별로 안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중장을 처리하기 훨씬 편해졌네요. 물론 힐 부족 때문에 저지 유닛을 갈아 껴야 하지만 어라 왜 제가 대각대요? 이젠 손가락이 역가하네. 광술 하나 생겼다고 12킬이 느네요. 이후로는 얌전히 합성록을 캤습니다. 그레이를 키우기 위한 경돈 4번 맵 도전. 마지막 유령 때문에 항상 클리어에 실패했지만 그레이의 평타에는 감속 효과가 있기에 이번엔 나름 기대를 걸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되네요. 다음날은 마터호른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파밍 도중에 잠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딱히 건질만한 분량이 나오질 않았으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도 되겠네요.